이번 강좌에서는 힘의 강약에 따라 반사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응용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수구로 제1적구를 쳤을 때이흰 공이 3쿠션으로 돌아서 코너로 왔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타격을 하면 흰 공은 코너로 오지 않고 이쪽 단축의 원포인트 부근, 이 부근으로 보통 오게 됩니다. 지금 타격을 할때 보다 강하게 치면 이흰 공이 코너로 오거나 더 변화를 주면 이쪽 장축의 원포인트 가장 극대화시키면 이 장축의 투포인트까지도 이흰 공이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의 배치 구도를 보겠습니다. 자, 두 공을 장축 원 포인트에 쿠션에 붙여놨습니다. 이제 빨간 공을 빼서 장축 0.5 포인트에 반지름만큼 띕니다. 다음에 장축의 2포인트와 단축의 1포인트를 선으로 해서 그 밑에 노란 공 수구를 놓습니다. 장축 2포인트, 단축 1포인트 그 선상에 놓은 거죠.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흰 공은 장쿠션 원포인트 공의 지름 거리로 띄워놨습니다. 이 공을 집어넣었다 뺐죠. 빨간 공은 장쿠션의 0.5포인트 그리고 0 반지름만큼 띄었습니다. 자, 수구인 노란 공은 장축 2포인터와 여기 포인터죠. 그다음에 단축 원포인트 그 연결선상에 흰 공과 단쿠션의 중간 지점, 흰 공과 단쿠션의 중간 지점, 이 정도가 좀 편리하죠. 여기에다가 지금 배치한 상태입니다. 완료된 구도입니다. 셀이 만드는 훈련을 위해서 이러한 공 배치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구도가 좋을까요? 먼저, 셀이 만들기는 코너가 가장 유리합니다. 양쪽 벽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수구로 제1적구를 최대한 두껍게 맞추면 이흰 공이 3쿠션으로 돌아서 코너로 옵니다. 또, 노란 공이 흰 공을 맞추고 다시 빨간 공을 맞출 때이 노란 공이 맞추고 천천히 벽면 사이로 들어가면 빨간 공이 이쪽 부분으로 밀리게 되죠. 그리고 흰 공이 돌아서 이 부분에 오면 단번에 세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께는 거의 정면, 이 빨간 공이 우측에 있으니까 정면에서 조금만 느낌으로 오른쪽을 준다. 수구의 당점은
1시 반 방향 상단을 치는 것이죠. 중앙에서 2mm쯤 많이 올라가지 않고 더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위쪽을 줄이냐? 끄는데 왜 아래쪽을 주지 않고 위쪽을 줄이냐 하는 것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타법은 짧게 때려 넣는다. 힘은 흰 공이 간신히 코너에 돌아올 정도의 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수구와 적구가 충돌하는 순간 수구에 회전을 줬다면 그 회전은 톱니바퀴 현상으로 정반대 현상이 나오죠. 자, 왼쪽을 주면 오른쪽으로 스핀을 먹고 수구의 오른쪽을 스핀을 주면 적구는 왼쪽에 스핀을 준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공은 둥글기 때문에 좌우뿐만이 아니고 상하도 같은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수구의 상단을 치면 적구는 하단을 친 효과, 수구의 하단을 치면 적구는 상단을 친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자, 흰 공이 3 쿠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길게 떨어지지 않고 짧게 떨어져야 코너로 옵니다. 그러면 이 공이 짧게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게 친다거나 또는 공의 하단을 쳐서 가마치기 효과, 곡구의 현상을 나게 하면 짧아지죠. 자, 그 설명은 다음에 그림을 보도록 하고 우선 수구의 상단을 쳐서 적구가 하단을 친 효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면 맞고 정상 반사가 아니고 약간의 곡구를 그리게 된다. 그러면 더 짧아지게 되죠. 세게 치는 거 하나, 그리고 곡구 현상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보통 치면 이쪽으로 오는데 이쪽 코너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없다고 생각되는 각도 이와 같이 변화를 줘서 적구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실제 이 현상을 설명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수구의 하단을 쳤을 때 수구의 반사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A는 정중앙, B는 하단을 친 것이죠. 당점이 정중앙, 하단. 자, A는 정상적인 입사 반사각 진로를 가져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입사시키면 반사가 정상으로 가는 것이 A, 정중앙 치면 B는 하단을 당점으로 해서 가격하면 반사각이 바뀝니다. 자, 지금 R을 주고 치면 입사각, 반사각에서는 이렇게 곡선을 그린다. 가마치기 현상, 곡구 현상이 나온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경우도 보죠. 자, A처럼 중심을 치면 정상 진로가 나오고 하단을 치면 일단 쿠션에 맞은 뒤에 곡선을 그리면서 가마치기 현상이 나온다. 이 현상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힘의 강약과 상, 중, 하 당점에 따라서 반사각이 변할 수 있습니다. 힘 조절은 반사각 변화의 중대한 요소이다. 쿠션은 탄력 있는 고무로 되어 있어 그 탄력을 적절히 이용하면 원하는 수구의 진로를 얻을 수 있다. 당점을 상단에 주었을 때도 반사각이 변하게 된다. 이제 이 공을 보죠. 정중앙, 당점일 때 지금 1, 2, 3. 그러면 지금 1, 2, 3은 보통의 힘으로 중심 당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 반사, 정반사가 되죠. 그래서 1번,
또 이리 가면 2번, 또 이쪽에 맞으면 3번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정상 반사각을 이루었다면, 지금 하단을 치면 ACE입니다. ACE는 하단을 친 것이고, 또는 하단을 치지 않고 중심 당점을 하더라도 강하게 치면 같은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지금 이것이 아까보다 짧게 나왔죠? 자, 각이 짧게 변했다. A. 그다음 C는 두 번째에서 아까보다 더 짧게 나왔어요. 또 이쪽에서도 3번보다 중심 당점을 쳤을 때보다 짧게 나왔죠. 다음에 상단은 BDF입니다. 자, BDF는 상단 당점을 주거나 또는 중심을 치더라도 아주 약하게 치면 더 많이 길게 떨어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B. 아까보다 더 길게 떨어진다. 정상보다 길게 떨어진다. 자, 두 번째도 정상보다 길게 떨어졌죠. 또세 번째도 정상보다 길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보통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하나는 시간 개념, 또 하나는 쿠션의 성질. 시간 개념을 보면 공이 쿠션에 부딪혔을 때, 자, 여기서는 스핀을, 좌우 스핀을 안준 상태지만, 자, 스핀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순회전을 주었을 때, 약하게 치면, 공이 쿠션에 머무는 시간이 강하게 쳤을 때보다 조금 깁니다. 길단 얘기는 회전이 먹을 시간이 있다. 강하게 치면 쿠션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회전이 먹을 시간이 부족해서 짧아진다. 자, 두 번째, 쿠션의 성질은 강하게 치면 쿠션에 공이 파고들죠.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약하게 치면 유리 같아서 파고들어가지 않으니까 정반사가 된다. 그러나 강하게 치면 일단 움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반사되지 않고 그대로 쿠션에서 뱉어내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검은 실선은 강하게 타고 했을 경우, 강하게 타고 하면 짧아지고, 약하게 타고 하면 빨간 선처럼 길어진다. 자, 이 경우도 강하게 하면 짧아지고, 약하게 치면 반사각만 길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강하게 쳤을 때 짧아지고, 약하게 쳤을 때 길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공이 3쿠션으로 돌아서 코너로 돌아오게 하려고 Q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단축 70포인트, 장축 50포인트. 70 빼기 50은 20. 그래서 이쪽에 20포인트 떨어지면 코너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힘의 세기를 달리하면서 쳐보겠습니다. 3시 당점으로 약하게 쳤을 때를 보겠습니다. 3시 당점 약하게 쳤을 때 코너로 오지 않고 길게 떨어지죠. 이번에는 보통 힘으로 쳐보겠습니다.
코너로 돌아오는지. 거의 코너에 들어갔죠?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쳐보겠습니다. 자, 원 포인트 정도로 좀 짧게 떨어졌죠? 다시 보통 힘으로 쳐보겠습니다. 코너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하단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많이 짧아졌죠? 다음은 하단을 주고 세게 쳤을 때입니다. 훨씬 더 짧아졌죠? 지금은 하단을 주고 아주 강하게 쳤을 때입니다. 얼마나 짧아질까요? 예, 보이지도 않는군요. 이번에는 최대한 도로 강하게 쳐보겠습니다. 예, 진로가 이상해졌죠? 자, 이유는 여기서 쳤을 때 장쿠션, 단쿠션, 장쿠션에서 돌아왔죠. 근데 최대한 도로 강하게 치니까 장쿠션에서 저쪽에 단쿠션을 안 맞고 직접 건너편 장쿠션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쿠션, 장쿠션에서 역회전이 먹다시피 하니까 이쪽으로도 오는 것이죠. 자, 강하게 쳤을 때는 이렇게 짧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짧은 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단 당점을 주고 강하게 치는 것입니다.
Thank you.